730 재보궐선거 후보들의 정책과 면면을 살피는 시간, 오늘은 광주 광산을입니다. 다섯 명의 후보들이 국회 첫 입성을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광산을 선거구에는 여야 정당 후보 4명과 무소속 후보 등 모두 5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새누리당 송환기 후보는 광주 정치가 변해야 대한민국 정치가 바뀔 수 있다며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을 위해서는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겠습니다. 광산구를 살기 좋고 희망찬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는 정의를 지키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살아왔다며 범죄 없는 안심마을 조성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러한 힘을 하나로 모아서 대한민국 최고가 되는 광산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진보당 장원석 후보는 노동자와 농민, 서민이 정치의 주인이 되는 세상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고통받고 소외된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광주 정치의 자존심을 살려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작대기 꽂기식으로 내려와도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한번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정의당 문정은 후보는 20대의 폐기를 앞세워 의료비 걱정 없는 학력 차별 없는 나라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 한석 보태주는 거, 새정치민주연합에게 한석 보태주는 거, 그보다 더 의미 있는 한석, 바로 정의당의 한석입니다. 대한민국 정치, 광주 정치 제대로 한번 판가름해 보겠습니다. 무소속 양청석 후보는 정당 정치에 식상한 유권자들과 함께 선거 혁명을 일으켜 국가적,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깃발 꽂으면 끝나는 걸로 해서 국민 주권이 이미 포기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번 730 보궐선거는 광주 시민들의 주권을 회복하는 날로 정하고 싶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산을 지역에 전략 공천을 강행한 데 대해 지역 표심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